자, 우리 함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태백 황지시장에서 그 집에 필요한 그 식료품을 몇 가지 사가지고 산골집으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입니다, 오늘. 원래 며칠 좀 있다가도 되고, 하루 이틀 빨리 가도 되고, 뭐, 이런 입장인데, 오늘은 4일 연장으로 일하고, 오늘 저, 하루 이제, 쉬면서, 오늘 노모님은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인데, 제가 저희 집에는 이 목욕시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형님 댁에 가서 이제 목욕을 싹 시켜드리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 일찍 가가지고 말이지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병원에 가면, 오전에 가면요, 사람 뭐, 진짜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요 근래 시험 삼아 늦게 한번 가보니까, 사람도 없고 썰렁해요. 아주 오후에, 오후 2시, 3시, 3시쯤 돼서 가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오후 2시, 예를 들어서 뭐한 반쯤에 출발하면은 병원에 도착하면 3시 정도 되거든요. 사람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 이 목욕을 얼른. 연세가 많으시면 스스로 목욕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목욕을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가는지 무슨 덧으로 옷 준비해, 목욕하러 가게. 알았지? 큰 집에 목욕하러 가야 된다고. 아, 그래도 목욕은 해야 돼. 저는 집에 와도 일이 많고, 택시를 몰고 댕겨도 일이 많고, 자, 연탄재에서부터 이거 제가 안 하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자, 이제 연탄재 두드리 깨고. 아이고, 날씨가 화창하니 아주. 오늘도 뭐 소나기가 온다고 이러던데, 여러분들 그 요즘 벼락 맞아 죽은 그런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비바람이나 이런 게 심할 때는 바깥에 나가시면 안 돼요. 아이고.
또 한 줄기 하려 그러네. 캄캄해지는 게. 자,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혼자서 하는 1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림이 좋은데 찍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그림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께 늘 죄송합니다. 갈아입었나? 아, 봤어, 봤어, 빨리 가, 뭐. 빨리 가, 빨리. 아, 빨리 가, 모욕하게, 빨리 가자고. 빨리 가, 빨리 가. 모욕하게. 허리 피고. 에이. 어? 허리 피라고, 허리 이렇게. 어. 응. 아, 빨리. 약방에 가, 약방에 들렸다 오자고. 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지금 밥 만들더라. 아니, 빨리 가. 아, 지금 엄마 그걸 만들어. 그, 그거 봐, 어찌, 그냥 그냥 이거 뭐냐. 아, 지금 그거 하나 만들어. 쉬는 날이. 아유, 큰다, 고, 고. 쉬는 날이라기보다 오마이 병원에 가야 돼. 고무 들지 않았지? 또, 그, 큰 바구 하는 사람 허리 다치요. 크냐요? 그 냉장고에 가? 있다고요, 닭. 네. 빨리 가, 빨리 엄마 바빠. 바쁘대요. 빨리 모욕을 하셔야지. 애들 원래는 멀었어요. 다섯 시면 돼요. 아, 하여튼 여기 넣어놨으니까 요거 요거 요거. 네, 냉장고에. 어. 네. 그래서 저 고기는 우리 집에다 그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네. 내가 나중에 갖고 오면 돼. 자,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목욕탕 시설이 그래도 꽤 널찍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집은 뭐 저 푸세식 아니 푸세식이란다 그 바가지로 이렇게 퍼가지고 씻는 예,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은 물이 까맣지 마요. 이걸 빡빡 문대야 돼. 물 풀었어. 물 안 뜯어. 내가 뭐 역감을 물 안 뜯어. 이건 좀 빡빡 문대야 돼. 시원하지? 응. 자, 이쪽 칼. 시까지 되는데 돌아서 봐 약간 어허 자 꽉 잡아 어 내가 하고 여기 앞으로 온다 할 때로 가 만세 어쨌든 좋아, 내가 씻을게. 가만히 있어 봐. 응. 좀 이 빡빡해.
왜 농대야 돼? 아니 돌아서 봐. 다리부터 씻게. 여기 다리 하나 올려봐. 자. 자주 문대야지 이게. 얘는 또 언제 이렇게 깠어 얘기는? 응. 또 자빠졌구만. 재미가 자 이쪽 다리. 재미가 얘 또 벌어도 뭐 하고. 조심해서 댕겨야지. 맨날 댕기니까 자빠진 거. 어, 우리 집에 보였대. 그 오늘 어디다 걸렸죠. 근데 항상 손도 이렇게 좀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얼마나 돌아다니니까 그렇잖아. 에이, 참. 그전에도 다쳐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고. 나 다른만 볼지 아한테는 다. 에이, 나는 이제. 아이고, 뭐야, 제가. 자, 이거 엄마 앞에 먼저 봐. 자, 여러분. 뭐 노인네 모욕시키는데 직접 이렇게 저 고령에 이렇게 그 그걸 촬영할 수는 없고 이렇게 그냥 음향이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째나 때 문대야지. 그래 아빠 문대. 아까 머리 감으지 머리 낸다 한 게. 머리는 언제 머리 감았어? 이런데 여름에 땀이 나기 때문에 차도 이렇게 문대줘야 돼. 11시에 감았어. 11시에? 응. 시원하지? 응. 이렇게 빡 문대줘야 돼. 여기도 이렇게 빡빡 문대면 시원하다고. 이게 좀 가끔씩 씻어줘야지. 사람이. 아이고, 됐다. 물 닦고 와라. 어? 안 뜨겁지? 응. 뜨겁지, 됐다. 자, 얼굴도 한번 씻어봐. 아이고, 내가 봐도 개운하네. 자, 이거 물 받아서 얼굴 씻어봐. 자, 손 이렇게, 아, 요런 척을 하고. 얼굴이 뭐 묻었어. 자, 한 번 더. 아, 자, 여기가 뭔가 좀더 미끄럽다. 그, 딱 해야 돼. 응. 이것도 그, 흥이 좋지? 응. 근데 다리가 야무네 아주 평평하네. 응. 응?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어, 운동 자꾸 해야 돼. 어머니는 근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잖아. 네. 저 몇 대 갔다 이렇게 가니까 저를 이쪽으로 올라와요. 공권 온대. 왜, 이렇게 돌아서 봐. 돌아봐. 여기 비누 이걸 다 써야 돼. 다 쪄서 하려고. 이 덜덜 문대 이렇게. 손으로. 여기도 그래, 그거도 한번 그래. 비누가 근데 있어. 저쪽도 해야지, 또. 운다고 오는 게, 막, 밥 만들려고 좀 수도 없더라. 어휴, 속이 다 시원해. 그렇다. 좋지? 응.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모형을 자주 해야 돼. 어이구, 좋다. 자, 한번 물 비우는 거야, 이거 봉자. 뭐지? 됐다, 이제 공항은 됐다. 어이구. 여기 물 안 줘. 됐어. 됐어. 응.
여기가 참 땡이 많이 나와. 여기가. 됐다. 아이고. 아이고. 뭔데 작년에? 올해? 올해 저기 매졌다고 왔어요. 천천히 와, 천천히. 개운하지? 응. 예? 아, 뜨끈뜨, 아, 좋아요. 뜨끈뜨끈해. 조금 이따가 하게. 어. 옷 다 입고 있어. 바로 가야 돼. 아니, 도시를 안 왔나? 아이고, 어머니, 에이, 참.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가, 옷 입고. 어. 준비해. 바로 어. 가게. 야, 돼지고기. 안지 쪼가 칠칠 욕고 했지. 안지 맞았다. 내가 혼자, 줄이 혼자 뭉갤래.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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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옷 입으라니까. 그러면 시간이 벌써 2시야. 야. 2시라고 2시. 내 다른 사람 일어나서 가면 되겠다. 옷 입고. 옷 입고 준비해. 내가 저 형네 강냉이 하나 갖다 주고 올게. 옥수수. 옷 입어. 아, 조금 전에 서희 농산물에서 옥수수를 몇 개 샀는데 자 이거 하나씩 나눠 접수봐요. 벌써 강냉이가 나오더라고. 아이고 뭘 깎냉이나? 우리는 하우스겠지. 아니 저 하우스 말고 저 노제 알록건 나와. 저기 때까 나온다고. 그럼 아직은 안 나올 텐데. 나와. 그 한 잡숴봐요. 뭐 저기 다니 어떤지. 떠대 그냥. 녹으라고 놔둔 거 그거 누가 먹어야 되는데. 영어는 다음 달에 나온다. 나와. 아, 빠르네. 그거 해리기 올라올 때 됐을 걸 거기는. 맛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돼. 지금은 아직 안 올라왔어. 형수도 하나 드리고. 네. 어떤지 맛이 어떤지 한번 봐야 돼 이거. 안 쫄깃하면은 사올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 것만은 못할 텐데. 예? 여기 것만은 못할 텐데. 여기 것만 뭐하지? 어때요? 차강냉이 기운이 있어요 있기는. 차강냉이 괜찮아요. 맛있네. 괜찮아? 여기가 더디지 뭐. 갔다 올게요.